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임대주택 개인사업자 가운데 집이 가장 많은 사람은 700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장 어린 집주인은 올해 2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임대주택 개인사업자가 총 18만 2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집은 66만 4천여 채로 한 사람당 평균 3.5채를 갖고 있습니다. 최다 집 부자는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의 50대였고 광주에선 605채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지만 19세 이하 집주인도 501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어린 집주인은 성남에 사는 2살배기였으며 서울 서초, 송파에서도 3살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선 11살 집주인이 16채를, 광진구에선 13살이 14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달짜리 명의로 해는 임대주택 뭐 세 채하고 주택 한 채가 있는데 각 세 채를 갖다 묶어놨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 다 한 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임대주택 등록률은 25%에 불과해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집 부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과세 강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이강입니다.